예, 기려연 씨도 예전에 그 귀신하고 동고동락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네. 아, 이제 와서. 아, 이건 뭐 정말.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. 그게 제가 30대 초반부터 꿈에 맨 처음에 여자애 하나가 나왔어요. 어, 그래? 아, 꿈에? 네, 꿈에 이제 이 여자애예요. 얘가 좀 컸어요. 그리고 남자애가 하나 생긴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꿈에 나타나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걷기 시작하고 손을 잡고. 근데 얼른 이제 극단 쫑 파티를 갔는데 무술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. 점도 네. 뭐 보시고. 저한테 여자애 하나랑 남자애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와.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한 데서 발이 조금 차다 정도가 아니라 약간 왜 죽은 사람 발 만지면 있어요. 그 차가운 느낌. 차가운 그거 있어요. 이렇게 그런 느낌은 있다더니 얼어 죽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. 얘네가. 그래서 제 옆에 붙어 있다고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추워요? 그쵸 저도 추워. 이 얘기를 갑자기 또 끝날 때 얘기를 하니까 참 이게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요. 자.